전문가 연결해서 오늘 시장에서 어떤 기업 보면 좋을지 이야기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데일리온의 서영원 전문가와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전문가님 오늘 시장에서 어떤 기업들 보고 계십니까? 네, 오늘 제가 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종목들은 미디어 엔터 쪽에 대한 흐름들과 반도체 쪽에 대한 움직임을 좀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종목으로는 뉴라는 종목을 좀 보고 있고요. 두 번째 종목은 동진 세미캠, 그리고 세 번째는 리노공업, 마지막으로 SM 보고 있습니다. 쪽 보고 계신다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그 네 개 기업 가운데서 어떤 기업 좀 특정해서 보면 되겠습니까? 네, 우선 첫 번째로는 뉴라는 종목을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영화 투자 배급을 담당하고 있고요. 최근 들어서는 컨텐츠 제작과 VFX 부분들도 사업을 하고 있고 음원 투자와 유통업까지 좀 상당히 다양하게 미디어 컨텐츠 쪽에 대한 사업을 좀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거에 퍼스트 슬램덩크 등으로 좀 이슈가 됐었던 종목이라고 좀 볼 수가 있을 텐데요. 최근에 좀 무더위가 지속되면서 영화 관람 계획이 좀 증가를 하는 모습들이 나타나주면서 대규모 블록버스터 영화들이 좀 개봉을 하고 있어서 거기에 따른 수혜주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선 두 가지 루트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상영 중인 밀수라는 영화가 지금 100만 관객을 좀 돌파를 하면서 평점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관객 수 증가에 따른 기대감이 좀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같은 경우에는 밀수를 배급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관객 수가 증가할수록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질 수 있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넷플릭스 같은 경우도 지금 이중으로 볼 수 있는 계정 공유 금지를 시행을 함으로써 오히려 좀 부정적일 것이다라는 전망과 다르게 실적이 좀 증가하는 모습들이 나타나주고 있는 상황이고 무빙이라는 또 드라마가 현재 디즈니 플러스에서 좀 방영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대감도 상당히 좀 높아져 있다라고 좀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로 인해서 지금 현재 뉴 같은 경우에는 박스권 장세의 움직임이 좀 나타나주고 있는데 지난주 2거래일 동안 강한 상승세를 좀 돌파를 하면서 지금 121선 이동평균선과 201선 이동평균선을 좀 돌파시켜놓은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거기에 따라서 외국인과 기관 매수세도 유입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영화 밀수나 무빙에 대한 움직임이 좀 좋게 나온다라면 전고점 돌파 가능성을 좀 열어놓고 좀 보실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가격 전략을 좀 말씀드린다라면 매수가는 7,800원 이하권에서 7,300원 사이 전후에서는 분할 매수 관점으로 대응해 보신다라면 충분히 좀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다라고 좀 보실 수가 있겠고요. 전고점을 돌파해서 9,000원 자리, 전고점 자리를 한번 좀 시도를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들을 좀 참고해서 대응을 해나가 보시고 손절가는 기술적 이탈 자리인 6,500원 자리 좀 잡고 대응을 해나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좀 반도체 쪽에 대한 종목들을 좀 살펴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동진 세미캠이라는 종목입니다. 동진 세미캠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발포제 쪽을 제조 판매하고 있고 이제 반도체 전공정에 해당한다라고 좀 보실 수가 있을 텐데요. 최근 삼성뿐만 아니라 SK하이닉스도 추가 감산을 좀 발표를 했죠.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주들의 상승세가 굉장히 강하게 좀 치고 올라가는 모습들이 나타나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서 좀 가격적인 메리트가 좀 높아지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반도체 소부장 섹터들이 강한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동진 세미캠 역시 여기에 대한 수혜가 기대가 된다라고 좀 보실 수 있겠습니다. 특히 지금 동진 세미캠 같은 경우에는 37,000원대에 대한 움직임이 좀 지지를 받아주면서 저 박스권 하단 자리에 좀 놓여있다라고 좀 보실 수 있을 텐데요. 그 자리에서 외국인과 기관성 매수세가 좀 강하게 좀 들어오는 모습이고 다시 한번 좀 추세적인 움직임을 이어갈 수 있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봤을 때 주봉상으로 일목균형표 상에서 구름대를 좀 돌파시켜 놓고 지지를 만들어 놓은 상황이고 현재 41,000원 이하권에서 좀 분할 매수 관점으로 좀 대응을 해나가 보신다라면 추가 상승에 대한 움직임을 좀 보실 수 있겠고요. 1차 목표가는 44,000원을 좀 잡고 대응을 해보시고 현재가는 37,000원 좀 잡고 대응을 해보시고 특히 기관성 수급들을 좀 체크를 해나가 보시면서 투자를 해보시면 더 좋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처음으로는 엔터 기업 콘텐츠 기업인 뉴에 대한 의견 주셨고, 또두 번째로는 반도체 기업인 동진 세미캠에 대한 의견 전해주셨는데, 사실 요두 기업에 대한 매수 타점을 담는 게 꽤나 중요해 보입니다. 이번 주에는 이슈 많지 않습니까? 많은 기업들이 실적을 발표하고 이에 따라서 이번 주 우리 증시 변동성이 커질 것이다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 전반적인 전망이라든지 아니면 매수 타점을 잡는 전략은 어떻게 세우면 되겠습니까? 일단 시장의 움직임들이 그래도 나름 좀 안정을 찾아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2분기 실적에 따라서 기업의 호재와 악재가 좀 나눠질 수는 있겠습니다만 어느 정도 한국 증시는 좀 홍역을 앓고 좀 안정성을 좀 찾아가고 있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개별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좀 조정 국면에서 나올 때는 크게 무리 없이 시장과 상관없이 분할 매수 관점으로 좀 대응을 해나가 보셔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고요. 특히나 지금 단기적인 모멘텀들도 좀 충분히 좀 준비가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격 매수만 하지 않는다라면 충분히 좀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고요. 제가 강조해드리고 싶은 부분은 아무리 모멘텀이 좋다 하더라도 우리가 주식시장이라는 리스크가 존재를 하기 때문에 분할 매수로 대응을 해나가 보신다라면 그런 리스크를 좀 줄여나가시면서 좀 목표가를 좀 가져가실 수 있는 종목이 될 테니까요. 네, 그점 참고해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영훈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